지금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가운데서도 특히 서울은 백화점과 공연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환자 숫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더 늘리고 또 버스에 이어서 지하철도 밤 10시 이후에는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연장. 앞서 지난달 29일 이곳 공연 관계자 한 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열흘 정도 만에 지인 등 21명에게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공연을 보러 왔던 관객입니다. 공연장 관객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하에 위치해서 자연 환기가 어렵고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가 가까워 밀접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부대 행사 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습니다. 서울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0명으로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겼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91명까지 늘었습니다. 종사자 76명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는데 처음으로 백화점 방문 손님 6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다른 방역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열어 52개소까지 늘리고 어제 버스에 이어 오늘은 지하철도 밤 10시 이후 운행을 20% 줄일 예정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으로 바이러스 전파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내일부터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8명에서 4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최다 확진자 31명이 나온 제주도 12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7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